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선아줌입니다. 오늘은 아따리 종갓김치 맛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절인 알타리 무 4kg입니다. 저는 우리 사돈께서 알타리 무한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듬고 씻고 절이고 하는 과정을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날아가 버렸거든요. 그래서 알이 좀 굵은 건 동치미 담으려고 조금 빼놓은 것 중에서 다듬는 방법은 제가 한번 해드리고, 절이고 씻고 하는 과정은 제가 멘트로 대신할게요. 먼저 무를 깨끗하게 흙먼지 없도록 여러 번 씻었거든요. 씻고 난 뒤에 요 알타리 요 뿌리 있는 부분 요런 쪽에는 흙먼지가 많고 또 까맣게 이렇게 이물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끊어내 줍니다. 이렇게 끊어내 주고요. 뿌리는 이렇게 쫙 잘라 주세요. 그리고 채칼 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벗겨 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쉽습니다. 그리고 통째로 절이셔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.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닥에 무쫙 깔고 소금 한줌 해서 쫙 뿌리고 또무 얹어가지고 또 소금 켜켜이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이시면 됩니다. 4kg에 1시간 정도만 절이면 되겠습니다. 1시간 절인 후에 살짝 한번 씻어서 채반에 받쳐가지고 1시간 정도 물기를 쭉 빼주세요. 그러면 바로 양념해서 치대면 됩니다. 양념 재료 소개합니다. 멸치 액젓하고 새우젓하고 다시마 우린물하고 고운 고춧가루, 매실액하고 꿀 약간 필요합니다. 그리고 배하고 찹쌀풀물 대신에 밥반 공기 하고요. 양파하고 마늘하고 생강하고 홍고추, 대파 흰 부분 준비해 주세요. 양념 재료 만듭니다. 양파 주간짜리 한개 썰어 주세요. 믹서기에 넣어 줍니다. 홍고추 큰거 다섯 개 썰어 주세요. 믹서기에 넣어 줍니다. 생강 한 톨 넣어 줍니다. 마늘 오른손으로 큰한줌 넣어주세요. 배반개 깎아서 넣어줄 겁니다. 배반개 썰어주세요. 넣어줍니다. 찹쌀풀물 대신에 밥반 공기 넣어줍니다. 새우젓 큰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매실액 두 스푼입니다. 다시마 우린물 200ml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갈아줄게요. 갈은 양념을 다 부어줄게요. 여기에 멸치액젓 100ml 넣어줍니다. 그리고 꿀 2스푼만 넣어줄게요. 천년 단맛입니다. 무가 조금 아삭하게 매운맛이 맞춰서 꿀을 조금 넣어줄게요. 꿀 없으시는 분들은 올리고당 한 2스푼 넣으시면 됩니다. 여기에 고춧가루 한 5스푼 넣어줄게요. 큰 5스푼입니다. 잘 섞어줍니다. 이렇게 한 30분 정도 고춧가루가 좀 퍼지도록 숙성시켜줍니다. 한 30분 정도 숙성해 두었더니 고춧가루가 퍼져가지고 딱 양념하기 좋습니다. 중간에 맛을 한번 보시고 기호에 맞게 당도는 조절해 주세요. 파흰 부분 3뿌리 해서 썰어 줍니다. 고운 고춧가루 한 2스푼으로 물을 좀 들여주세요. 이렇게 물을 좀 들여주면은
무가 때깔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수분을 좀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. 고운 고춧가루가. 여기에 대파 흰 부분 3뿌리 썰은 거 넣어줍니다. 양념을 넣고 버무려줍니다. 잘 버무려주세요. 맛있겠어요. 양념향이 예술입니다. 예술. 맛있겠죠? 잘 버무려주세요. 자, 보산아지 매표 아따리 무김치였습니다. 아삭아삭하면서도 익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